디폴트와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전기는 23%나 덜 먹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오늘은 Asus 3070 KO 에디션 OC 버전을 가지고 소음을 줄여볼 겁니다. Asus 3070 KO가 2팬이라서 시끄럽다는 평이 꽤 있는데요. 사실 KO 에디션이 소음이 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소음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능 손해 없이 소음을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사실상 MSI 애프터버너로 오버클럭하는 방법인데요. 소음 상관없이 오버하려는 분들도 3070을 어떻게 오버클럭하면 되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sus 3070 KO에 120mm 펜 두 개를 달아볼 겁니다. 저도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되네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Asus 3070 KO는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제품들보다 전원부가 더 빵빵합니다. 그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쿨러를 분해해서 기판을 직접 보여드렸죠. 그렇게 Asus가 전원부에 자신이 있어서인지 파워 제한값을 레퍼런스보다 높게 잡아놨더라고요. RTX 3070 레퍼런스가 원래 파워 제한 기본값이 220W인데요. Asus 3070 KO OC 버전은 레퍼런스보다 20W 더 높게 240W로 잡혀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파워 제한값이 높을수록 성능이 더 잘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테스트해보니까 전기를 더 먹는 만큼 성능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라 발열만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MSI 애프터버너에서 파워 제한만 낮춰서 타임스 파일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파워 제한을 90%로 낮춰도 점수 차이가 겨우 1.7% 밖에 안 납니다. Asus 3070 KO가 레퍼런스보다 전기를 더 먹게 세팅되어 있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을 크게 손해 안 보면서 소음을 간단하게 줄이려면요. MSI 애프터버너를 설치해서 파워 제한만 90%로 낮추기만 해도 됩니다. 실제 소모 전력이 14%나 낮아지는 만큼 발열도 5도 정도 낮아지는데요. 이때 쿨러 속도가 무려 10%나 떨어지네요. 사실 제가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을 웬만하면 귀찮아서 잘 안 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10,000원 더 주고 OC 버전을 산 건데요. Asus 3070 KO OC 버전은 아까처럼 간단하게만 확인해봐도 전성비 최적화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이건 못 참죠. 해외에서는 언더볼팅이라고 해서 입력 전압 대비 클럭을 갑자기 확 올려서 고정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방법은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부하에 상관없이 클럭이 고정되니까 특정 작업에서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3D 마크를 예로 들면 포트 로얄하고 타임스 파일을 강제로 같은 클럭으로 돌려보면 타스가 전기를 훨씬 많이 먹습니다. 원래라면 파워 제한에 맞춰서 적절하게 클럭이 조절될 텐데 그냥 같은 클럭으로 돌려버리니까 타스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요즘은 그래픽카드는 CPU든 현재 부하 상태를 판단해서 클럭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능들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클럭을 고정하는 방법으로는 웬만하면 오버클럭하지 마세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라이젠 3700X CPU를 고정 클럭으로 오버하다가 AVX2 테스트에서 105도 찍고 CPU 태울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기존에 알려진 언더볼팅 방법하고는 좀 다르게 클럭 커브를 손봤는데요. 제가 받는 클럭 커브는 낮은 전압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오버클럭을 하면서 한 개 클럭만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클럭 커브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부하에 맞춰서 클럭이 제대로 조절이 되더라고요. 일단 코어 클럭 오프셋을 높이면요. 전체적으로 같은 전압에서 더 높은 클럭이 들어가도록 클럭 커브 전체가 올라갑니다. 요즘은 클럭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프셋 값을 올리는 게 정석적인 오버클럭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클럭 커브 전 구간에서 오프셋을 올리면요. 최대 클럭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운이 안 되는 최대 클럭 값을 찾아내서 제한을 걸어줘야 실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오버워치 리플레이 보기에서 20초 구간뛰기를 할 때 클럭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점을 이용해서 클럭 한계값을 찾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프셋 플러스 90까지는 안정화가 되는데 클럭이 2025가 넘으면 잘 뻗더라고요. 그래서 오프셋 플러스 90을 먹인 커브에서 2025보다 2틱 낮은 1995가 최대값이 되도록 커브 위쪽을 다림질했습니다.
커브 위쪽을 평탄화하려면 일단 내가 원하는 클럭보다 위에 있는 모든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쭉 내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다 쭉 내린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르면 밑으로 낮춘 포인트들이 최대 클럭으로 알아서 붙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제가 쓰는 3070은 팩토리 오버클럭이 되어 있는 OC 버전이죠. 레퍼런스 클럭 제품들에서 저하고 같은 부스트 클럭을 얻으려면 옵셋을 저보다 더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디오 메모리 클럭도 적당히 올려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저는 포트 로얄 스트레스 테스트로 램 오버 안정화를 봤는데요. 램 오버 테스트에 포트 로얄을 쓴 이유는 타임스파이나 파스보다 GPU 클럭이 높으면서도 램 용량을 훨씬 더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램 오버 안정화가 애매하게 안 되면 테스트가 뻗지는 않아도 폴리곤이 깨지더라고요. RTX 3070이 램 오버가 보통 12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저는 제 방식대로 테스트해보니까 1100이 한계였습니다. 일단 오버 효율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요. 제 경우에는 코어 클럭보다 램 클럭 오버가 효율이 좀 더 좋았습니다. 레퍼런스 클럭 제품들은 아마도 코어 오버 효율이 더 높을 것 같네요. 코어하고 메모리를 같이 오버하면 효율은 단순한 1 플러스 1보다 약간 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의 주제가 그냥 오버클럭이 아니고 성능은 유지하면서 소음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오버클럭 안정화를 끝낸 상태에서 파워 제한을 10%씩 바꿔가면서 테스트해 봤습니다. 제가 테스트해 본 파워 제한 구간은 110%부터 70%까지 총 5구간입니다. 일단 타임스파이 점수부터 보자면요. 오버클럭된 상태에서는 파워 제한을 80%까지 낮춰도 디폴트하고 점수가 거의 같습니다. 파워 제한을 110%까지 최대로 올리면 점수도 7% 정도 더 올라가네요. 점수 차이에 비해서 전력 소모는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파워 제한 80%에서 실제 소모 전력은 23%나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한 다음에 파워 제한을 80%로 내리면 디폴트와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전기는 23%나 덜 먹는 거죠. 물론 전기를 덜 먹는 만큼 발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참고로 바이오스 모드는 저소음 모드로 테스트했는데요. 타임스파이를 돌릴 때 최대 온도가 무려 7도나 떨어지네요. 그만큼 당연히 쿨러도 천천히 돌겠죠. 쿨러 속도도 실제로 12%나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풀로드를 계속 걸어도 쿨러 소리가 꽤 조용하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실제 평균 클럭인데요. 오버한 다음에 전력 제한 80% 상태가 3D마크 점수는 같아도 실제 코어 클럭 평균은 4% 정도 낮더라고요. 이 점을 참고해서 전력 제한 80% 상태에서 뭔가 프레임 유지가 나빠졌다 싶으면 전력 제한을 90% 정도까지 올리면 됩니다. 전력 제한을 90%로 걸어도 오버클럭된 상태에선 벤치 점수가 디폴트보다 3% 더 좋습니다. 전력 소모는 실제로 12% 정도 더 낮아지고요. 전력 효율이 올라간 만큼 온도도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음을 상대적으로 줄이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더 올릴 수 있죠. 결론적으로 Asus 3070 KO에서 성능 손해 없이 소음을 확실하게 줄이려면요. 일단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오버클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제한을 80에서 90% 사이로 걸어주면 됩니다. 저는 85%로 실사용을 하고 있는데 딱 좋네요. 물론 성능을 최대한 땡기려면 파워 제한을 110%까지 올려버리면 되는데요. Asus 3070 KO의 2팬 쿨러로는 이 정도 파워를 집어넣어버리면 소음은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버를 제대로 땡기면서 소음까지 잡고 싶은 분들은 3팬 쿨러가 달린 터프나 로그 스틱스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게 3070 상급 제품을 사면서까지 극오버를 땡길 바에는 3080 하급이라도 가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Asus 3070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KO 에디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오버클럭하고 파워 제한 85% 걸어놓은 상태에서 성능부터 소음까지 모든 면에서 딱 만족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Asus 3070 KO D-Shroud 튜닝으로 돌아올게요. HDMI 2.1에서 LG OLED TV 설정법을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죄송한데요. 일단 RTX 3070 성능을 최대한 뽑아낸 다음에 LG OLED TV 테스트도 바로 준비할게요.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